네, 이번 주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상한가 종목군들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좀 나타나면서 수급에 대한 쏠리마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급을 나눠 먹는 식의 그런 상승들이 좀 나타나면서 좀 줄었다고 좀 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요번 주 한번 이슈가 됐던 것들을 몇 가지 좀 종합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적으로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군이 지난주 금요일날 뭐 녹십자 MS 같은 기업들이 강하게 상한가를 달성됐지만 그 이후에 또 연속적인 부분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자 게임 출시 플레이 위드 같은 경우에 신작 게임 출시를 하면서 깜짝도 상한가를 또 갔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게임 출시를 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약바이오나 지금 게임주들은 낙폭과대가 이제 워낙 좀 심하다 보니까 그런 낙폭과대가 심했던 종목군들이 한 번씩 들썩들썩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기업들, 이제 무상증자로 인해서 상한가를 또 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무상증자 관련된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일전에 또 특집 방송에서 또 함께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한가 방송을 통해서 가지고, 자그 방송에 대한 내용을 또한번더 확인을 하시면 무상증자에 대한 개념을 좀더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자, 삼성전자 M&A 관련해서 오늘은 요번 주는 요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였다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M&A 관련해서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때 이제 로봇 관련주가 좀 움직였고, 뭐 가전사업부 자체가 팀으로 이제 격상이 되면서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섰고요. 또 잠잠하다가 또 다시 한번더 이런 M&A 이슈가 되면 로봇 또는 이제 감속기 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또 좋은 모습 보였는데, 요건 좀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봉쇄 해제 관련해 가지고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또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자 요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이거 곧장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중국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이제 뭐 한번 뉴스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탈세의 목적으로 뭐 해외에 뭐 케이만 군도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던 곳들 있잖아요. 뭐 그런 데 상장돼 있는 기업도 사실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 또 본사가 있다 보니까 실제 이제 재무제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100% 다 신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0년도, 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또 상장 폐지가 또 많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건전한 기업도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이 기업 재무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에 대한 단계적 봉쇄 해제가 나타나면서 사실 이제 글로벌 SM이라든지 이스타 아시아 홀딩스가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대신에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길게 들고 가는 것이 좀 힘들다고 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을 하는 것으로 저는 만족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올라가서 수익 나면 수익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굳이 막 무리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장성을 좀더 판단을 해가면서 매매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삼성전자 M&A 관련이었는데, 이제 규모가 조금 커졌죠. 원래는 로봇 관련주들만 좀 움직이다가 이제는 자동화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시장에서 우린 PT, TPS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고, 자, 바닥에서 오늘 혜성 TPC도 강한 움직임을 좀 나타냈어요. 그리고 일전에는 이제 RS 오토메이션이나 3ETHK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스맥 같은 기업들도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순환매 양상이 조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M&A를 하면 이제 국내 기업을 할 수도 있고 해외 기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먼저 움직이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것도 이제 기대감이라 봐야 되죠. 기대감. 로봇 관련주도 이제 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늘도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대신에 이런 것들도 단발적인 이슈 가능성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런 오복 관련주 아무리 봐도 이제 가격대가 대부분 다 오르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요보다 나오는 반도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제 자율주행과 엮일 수 있는 부분. 에이테크 솔루션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텔레칩스는 앞서서 1월 달에 이슈가 한번 같이 나왔던 기업이고요. 또는 이제 FST 같은 기업들은 매분마다 삼성전자 M&A 얘기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거리는 정도. 그런 것들 함께 눈여겨보면 좀더 안정적인 수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 M&A 관련해서 이대로 이슈가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슈가 좀더 붙을 수 있는데, 종목군들이 원체 다들 끼 있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계속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인데요. 오늘 이제 원전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또 들썩거렸죠. 뭐, 장후반대에서는 조금 차익명을 좀 나오는 그런 단계였는데,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나온다 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부족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원전에 대한, 특히 여기서 나오는 원전이라는 것이 SMR에 대한 부분이죠.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전 관련주들은 많이 매매를 했고, 수익을 또 크게 다들 봤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 60%, 뭐, 한전산업도 2배 가까이 올랐고요. 광명전기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종목군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신고가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 종목이죠. 끼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우리 원전 관련된 이슈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소인데요. 이제 수소법이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하나씩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차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갑작스런 깜짝 상한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섹터군이라고 보고, 수소 관련주 눈여겨보자. 자, 그리고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한 번씩 다 이슈가 됐죠. 지금 이제 이런 종목군들 시장이 상승할 때 말고, 만약에 요번 주 시장이 빠져버린다면 그때 한번 또 이슈가 될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알고는 계시되,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옳은 것을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인앱 결제 이런 건 대형주인데요. 알아두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투자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랫폼 관련되고 이제 스토어 관련된 기업들이 통신사도 그렇고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뭐 삼성 SDS, SK스퀘어 다들 주가가 저가곤 얘기죠.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경유 가격, 그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경유나 휘발유 가격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물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저는 변화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쪽이 지금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등이 조금씩 붙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아까 전에 낮에는 이제 녹화를 한국경제TV에 들어갈 때는 경유나 휘발유 관련된 물류 관련주들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또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동방이나 또는 이제 KCTC, 그죠? 뭐 최근에 티웅로직스까지 그런 로지스틱스 관련된 종목분들이 물류에 대한 부분에 부담감을 상당히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유통 물류에 대한 가격적인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런 기업들이 상당히 끼가 있는 종목군들이었어요. 발딱발딱 끓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가 권역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자리니까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5월 20일 방송 추천주 광명전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 주에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SDN도 오늘 또 다시 한번더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먹었는데,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태양광 관련된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5월 달도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거기에 보답하고자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방송사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입소문 타고 한국경제TV까지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자, 현재 3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수익률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또는 이제 계좌를 제대로 한번 가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가지고 좋은 계좌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휴 동안 또 4월달, 5월달 연속해서 베스트 전문가로 수익률,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전문가로 선정이 됐는데 할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AS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따라서 매수매도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좀 관심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 준비해봤는데 혜성 TPC, 그리고 부방 LMS, 그리고 KCTC인데요. 자, 일단은 혜성 PTC부터 하나 보면 저게 이름이 안 바뀌었네요. 혜성 TPC PTC부터 보면 자, 혜성 TPC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음봉이 조금 떨어졌어요. 대신에 이제 혜성 T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감속기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 M&A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됐고, 오늘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되는 모습인데, 자, 이대로 이제 퍼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요런 자리 자체가 지금 현재는 바닥을 또 잡아주고 다시 한번 더 N자형으로 돌아서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요런 자리가 이제 트리거로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돌파해서 넘어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KCTC인데, 자, KCTC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다 그죠? 지금 KCTC라든지 앞서 얘기했던 이제 동방 같은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바닥이 조금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이대로 지금 현재는 이제 하방 경직성 확인하고 바뀌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깜짝 상한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MS 라이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마찬가지로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 종목이라 보는데,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충분히 수급적인 매력도는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변화를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자, 부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자회사에 대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재평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방이 예전에 이제 쿠첸으로만 유명했지만 이제는 수소 관련된 기업으로 우리가 재평가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기업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항상 주가가 강하게 또 상승할 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한번 기대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군들도 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4월달, 5월달 덕분에 또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됐고요. 앞으로도 좋은 수익률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이런 좋은 수익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할인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